지성씨. 어. 지성씨 출고했는데 이거 소리가 난다 해서 차 갖고 왔는데. 어디서? 바퀴 쪽인 것 같은데. 이거 라인이 다 된 거 아니야? 시도 한번 걸어볼까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해줘봐. 네. 이거 봐. 패드 다 됐네. 그렇죠. 그래 보입니다. 네. 그래. 막 삐삐 소리 나지? 네,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. 그 라인은 가려야 될 것 같아. 지금 계약서 써야 되지? 네, 맞습니다. 내가 일단 갔다 올게. 네. 알았지? 다녀오십시오. 이미 판매한 차량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점검이 필요해 보이죠? 사장님! 갑자기 뭔가 챙기는 갑부. 자, 상금 여기 있고.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? 변호사 사장인데 제 친구인데 지금 밥을 못 먹었대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차피 패드 정도야 뭐 저 금방 가니까. 큰 소리 빵빵 치고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? 아, 이런부터 할 줄 알아요? 아, 저 옛날에 많이 했죠. 옛날에 이거 아시죠? 빵이야, 빵이야, 빵이야. 차를 파는 것도 모자라 정비까지. 이걸 언제 배운 건가요? 군 생활하고 전역하고 나서 정비사로 한 3년 정도 있었으니까. 아, 그럼 정비 자격증 있는 거예요? 아, 당연하죠. 네, 정비비사 자격증 있죠.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공업 고등학교에 진학한 재성 씨. 자동차를 좋아해 시작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겨우 100만 원 남짓.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. 정비를 하는 친구들은 이 손톱을 기를 수가 없어요. 지금도 뭐 저는 손톱을 굉장히 짧게 자르는 편인데 정말 힘들었거든요. 한겨울에 그 차가운 그 공구를 만지면 정말 짜릿하거든요. 정말로. 근데 그만큼의 제가 생각하는 페이가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감에 졌고 제가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요식업을 했죠. 사업을 하나씩 확장해가며 큰 돈을 만지게 되고 이게 성공인가 싶을 정도로 남부러울 게 없었죠. 야, 사나이가 성공하려면 큰 물에 놀아야지. 강남에서 사업하자. 절친한 친구의 제안 참 달콤했답니다. 강남은 누구나 사업을 꿈꾸잖아요. 뭐 가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꿈? 네, 그런 꿈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. 그렇게 철저한 준비 없이 전 재산을 뷔페 가게에 투자한 재성 씨. 금빛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직원들 급여 주는 것까지 계속 빚을 내서 주니까 제가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딱 접으면서 정말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못 챙겨오고 그냥 몸만 나왔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죠.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펼쳐본 구인지에서 운명을 마주했습니다. 정말 정말 환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. 딜러 구함, 고소득 보장,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가 나왔지만 또 정비도 했고 스펙이 나름 나쁘지 않아서 또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. 15년 전. 운명처럼 딜러가 된 재성 씨. 누구보다 차를 잘 아는 장점을 살려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.